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열왕기하 17장에서 18장 12절까지입니다. BC 722년 호세아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9년째 되던 해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로 쳐들어오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열왕기하 17장에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의 이야기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까닭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열왕기하 18장부터 마지막 25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역사 없이 남은 남유다에 대해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맹렬한 기세로 남유다까지 점령하려 합니다. 이런 위급한 시국에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는 먼저 온 나라에 가득한 우상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17장에서 18장 12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 176일 열왕기하 17장.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 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상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놓아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앗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앗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앗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앗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 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의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열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앗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앗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앗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앗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17장에서 18장 12절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사마리아, 고산, 할라, 하볼,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남유다의 아스 왕, 히스기야 왕, 살만에서를 비롯한 아수르 왕들, 애굽의 소왕, 베델에서 잡혀온 제사장, 아수르에 끌려온 북이스라엘, 바벨론, 굿, 하맛, 아와, 스발와임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9대 왕이자 마지막 왕인 호세아는 베가 왕 때부터 매년 아수르에게 바치던 조공을 중단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으며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고대 국제사회의 관례를 보면 바치던 조공의 중단은 곧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바치던 조공을 중단했다는 것은 아수르가 곧바로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빌미를 준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성전에 맞서 3년간 수성전을 하다가 망하게 됩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고산은 채석장이라는 뜻입니다. 고산은 유브라데강의 지류인 하볼강 상류에 있는 성읍으로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한 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산을 비롯한 여러 아수르 성읍에 이주시켰습니다. 즉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 고산 강가에 할라, 하볼, 메대 등으로 끌어가 이주시키고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여러 성읍으로 끌어가 이주시키므로 점령지에 인구 혼혈 정책을 펼쳤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단일 민족이 민족 정신을 형성하여 반란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아예 처음부터 민족 근원의 싹을 제거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출애굽의 은혜를 잊고 이방 풍습과 우상을 숭배하고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들을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 말씀대로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열왕기하 17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북이스라엘을 비롯한 아수르의 식민지 모든 나라 사람들의 혈통이 섞이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혼혈족 사마리아인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것은 아수르 제국의 경영 키워드는 경계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그들이 정복한 나라들의 민족 경계를 무너뜨려 혼혈족을 만들고 각 민족의 독특성을 소멸시키므로 반란의 근원을 도려내 그들의 제국을 영원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수르를 하나님의 막대기로 들어 사용하십니다. 제사장 나라 경영법에 따라 북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나라와 민족과 거주의 경계를 재편할 권한까지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수르는 그들의 힘을 믿고 오만했던 것입니다. 거주의 경계는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때문에 아수르 제국은 그들의 뜻대로 영원하지 못했고 결국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한편 아수르 제국은 혼합 종교를 만들어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이방의 우상들도 섬기게 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 혼합 종교 때문에 결국 이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적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혈통과 종교가 혼합되면서 남유다의 유대인들은 혼혈족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약 800년 동안이나 지속되어 예수님 당시까지도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차별받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의 아픔을 사랑과 긍휼로 품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예수 십자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북이스라엘이 200년 만에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만 남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에는 13대 왕 히스기야가 등극해 29년간 통치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남유다 최악의 왕이라 할 수 있는 아하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과거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바탕으로 강성하고 풍요로웠습니다. 그런 면에서 솔로몬은 행복한 계승자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의 아버지 아하스에게 물려받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국가 내외적인 상황도 모두가 최악의 상태인 허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히스기야가 다윗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이사야와 역대하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